양석환, 김재윤, 홍건희, 함덕주. 이 선수들 중 단 한 명만 영입할 수 있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4 FA 명단과 함께 구단별, 등급별 총정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시 구단주가 되어 내가 원하는 선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5명이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LG 트윈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선수들은 임찬규 선수 그리고 함덕주 선수로 보입니다. 특히나 함덕주 선수는 C등급, 그리고 95년생의 젊은 나이까지 완벽한 FA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 올 시즌 부활에 성공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시즌 후반 또다시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며 현재 2군에 머물고 있는 상황. 과연 함덕주 선수를 어떤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입 전에 뛰어들게 될까요? KT 위즈. 4년 연속 20세이브를 기록하며 KT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 김재윤 선수. 90년생으로서 우리 나이 34세의 김재윤 선수는 나이를 제외하고는 이번 FA 시장에서 최대여급 선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장 오승환 선수로 힘겹게 뒷문을 지키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김재윤 선수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재윤 선수의 이적 여부가 이번 FA 시장에서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 호스트 임창용이라 불리며 뱀짓구를 던지던 심창민 선수는 올해도 FA 신청이 힘들어 보입니다. FA를 떠나서 하루빨리 1군에서 그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SSG 랜더스. 김민식 선수, 이재원 선수, SSG를 책임지고 있는 두 포수가 FA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FA 선언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지만 이 부분은 SSG 입장에서는 조금은 씁쓸한 부분이네요. 포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작년 FA 시장에서 주전 포수들 정리가 한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해결책이 없어 보이며 두 선수는 원소속 팀과 재계약 정도가 유력해 보이네요.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FA 시장에서 김태곤 선수 그리고 김선빈 선수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곤 선수는 시즌 중 BFA 장기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선수와 구단 간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적당한 금액으로 장기 계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FA를 앞두고 있는 김선빈 선수도 타팀 이적보다는 계약 규모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김선빈 선수를 1루에 쓰기도 어정쩡하며 그렇다고 3루에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소속팀과 두 번째 FA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석환 선수와 홍건희 선수를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두산 베어스는 자금력이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두 선수를 모두 잡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이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팀의 4번 타자를 선택하느냐, 팀의 마무리 투수를 선택하느냐, 두산에게는 참 머리 아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2019 시즌 종료 후 4년 총액 34억 원의 롯데 자이언츠와 FA 계약을 맺었던 전준우 선수. 이 계약은 역대급 해자 계약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가성비 최강의 계약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준우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계약이었을 텐데요. 4년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전준우 선수가 37세 나이에 두 번째 FA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전준우 선수는 자이언츠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받게 될까요? 한화 이글스. 노수광, 장민재, 정우람 선수가 FA 명단에 있긴 하지만 세 선수 모두 FA 선언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에서 FA 선언을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박진만의 남자라고 불리는 강한울 선수, 11년차 핵잠수함 투수 김대우 선수, 삼성 라이온즈 주장 출신 김원곤 선수, 끝판왕이었던 남자 오승환 선수까지. 개인적으로 이번 FA 시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가장 큰 숙제는 오승환 선수로 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적당한 금액의 1년 단기 계약과 함께 성대한 은퇴식을 약속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4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오승환 선수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키움 히어로즈. 고령의 세 선수가 FA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키움 히어로즈. 세 선수들은 FA 계약보다는 적당한 재계약과 함께 키움의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팀 리더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FA 시장들만큼 S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진 않지만 모든 팀들이 탐낼 만한 최대어 선수들은 다수 포진되어 있는 2023 FA 시장. 각 팀 주력 선수들이 FA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올해도 어떤 선수들이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